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뭐 기준금리 인상은 예상되었던 바이기도 하고요. 이제 각국의 주요 통화 정책도 남아 있고 연말이기도 합니다. 어떠한 전략이 예, 필요할까요? 일단 네.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외국인 수급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왜 그러냐면요.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되겠습니다.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1월 한 7, 8일 경부터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. 흔히 말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그리고 실적 정점을 논란을 보이고 있는 IT 업종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들이 어떤 실적을 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상당 부분 소외 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연 해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속이 될 것인지 가늠자 역할이 될 것이다. 근데 여기에 외국인들의 오늘 행보 어제 기관은 이미 7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. 이제 기관의 스탠스가 상당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. 오히려 또 한 가지 있죠.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 1천억 원의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도 1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.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. 오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 분명히 중점적으로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.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코스피 시장보다는 우리 좀 편안한 관점에서 우리 코스닥 시장에 대한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. 다만 변동성이 큰 부분은 우리가 좀 제외를 시키자. 오히려 앞으로 다가오는 뭐 이슈들 많이 있죠. IT, 바이오, 그리고 평창 동계 올림픽 각종 이벤트들 많이 있습니다.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테마군들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종목보다 가격대가 조금은 좀 편안한 그런 어떤 주식들에 대한 저는 대표적으로 시장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동차 업종에 대한 주목. 근데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특히나 기본 뭐 트레디셔널한 자동차가 아닌 소위 말하는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자동차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이 관련주들 분명히 내 포트에 담아둬야 되겠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겠습니다.